드디어 퇴근 주말 시작이구나. 여보 어서 와요. 이번 주도 고생 많았어. 오늘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토요일이라고. 여보세요? 장식아. 무슨 일 있어? 친구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이 밤에 전화를 다 하고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그리고 나 가게 하나 하고 있잖아. 거길 못 봐서 그런데 거기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아이, 그걸 왜 나한테 시켜? 직원 시키면 되지. 아니 직원들도 그날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야. 아이,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부탁 좀 할게. 너 예전에 나랑 어렸을 적 고깃집에서 알바 오래 해서 이런 거 잘하잖아. 아이, 그냥 가게 문 닫고 하루 쉬지 그래. 주말에 내가 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아유, 진짜. 고깃집이 평일에는 장사가 잘 안 돼. 주말에 쉬면은 그 손님들도 다 떨어져. 장사란 게 주말이 중요하긴 하지. 주말에는 그래도 꽤나 매출이 많이 나와. 주말 매출 내가 다 줄 테니까 꼭 부탁해. 뭐? 주말 매출을 다 준다고? 사장님, 내일 당장 출근하겠습니다. 제가 또 장사의 신 아닙니까? 아, 그래. 잘 부탁해. 끊어. 아휴. 그래요. 여보, 주말이 뭐가 중요해? 돈. 돈이 더 중요하지, 돈. 그치? 신나라. 당장 준비해. 내가 주방을 맡을게. 당신은 서빙이랑 계산을 좀 부탁할게. 돈밖에 모른다니까. 돈이 중요해. 내일. 이 가게야, 이 가게. 아유. 어이구. 가게가 생각보다 너무 넓은데? 오씨. 이 가게는 돼지국밥이랑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래.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넓어서야 저희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게, 두 명이서 잘할 수 있을까? 어? 뭐가요? 너희, 깜짝이야. 너희들 뭐야? 네, 압박 통화를 엿들었죠. 오늘 매출은 다 저희 거라면서요. 저도 용돈 좀 챙기러 왔죠. 맞아요. 돈 냄새가 풍기는데 당연히 따라와야죠. 그래. 어쨌든 뭐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 아빠가 서빙하고 뭐 계산 이런 거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 고기 좀 뒤집어주고 손님들 이렇게 잘 모셔. 알겠지? 근데 아빠, 오늘은 매출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기 재료값이 안 들잖아요. 엄마 배 오겹살이 있는데 굳이 돼지고기를 팔아야 되나요? 그냥 엄마 뱃살을 팔죠? 뭐래? 에휴, 아빠, 오늘 매출은 걱정하지 말아요. 제 귀여운 애교 한 방이면 사람들이 몰려올걸요? 에이, 뭐래? 얼굴만 봐도 반만 떨어지겠는데 얼굴 한번 삶았니? 뭐래? 어쨌든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직원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만. 어쨌든 오늘 화이팅 해보자. 잠시 후. 오늘 손님들이 많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이 공깃밥 하나 추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리아야, 빨리 공깃밥 가져오고. 빨리 그렇게 하라고. 엄마, 여보. 공깃밥. 이거 소주 1번 테이블이야. 알았어. 아이고, 1번 테이블이 이쪽이었나? 여기 소주 한 병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 고마워. 아이, 오늘 엄청 바쁘네. 리아야. 너 고기 태워 먹으면 안 된다. 혼나. 여보, 이거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쁜데. 오늘 매출이 엄청나겠어. 5번 테이블에 공깃밥은 갖다 줬어요. 맞다. 갖다 줬어요. 그래. 아빠, 여기 콜라 하나. 알았어. 콜라 한 병 갈게. 여기 주문하신 고기 나왔습니다. 여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리아야, 저기 손님 나가신다. 계산해야지. 아이, 오늘 엄청 바쁘잖아, 이거. 아이고. 왜 이렇게 바빠? 이
230만원입니다 2시간 후. 아이고, 드디어 마감 시간이다. 빨리 치우고 문 닫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처음이라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아. 그니까. 아빠, 나 다리가 안 움직여. 힘들다, 힘들어. 아유, 그래도 다들 수고했어. 이제 슬슬 가게 문 닫고 오늘 얼마 벌었는지 계산해볼까? 좋지. 이제 문 닫자. 얘들아,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애들이 많이 피곤했나 봐. 애들아, 고생 많았다. 이제 가게 문 닫자고. 안녕하세요. 여기 그래 고깃집. 우와, 고깃집이다. 나 처음 와봐요, 엄마. 그치, 그치. 우리 딸 생일인데 고깃집 한번 와야지. 아, 이제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아니야. 네네. 그럼 마지막 손님이 되시겠네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네, 감사합니다. 딸 여기 앉아. 어떤 걸로 주문 도와드릴까요? 국밥 한 그릇 주문할게요. 한 그릇이요? 저는 배가 불러서요. 알겠습니다. 엄마, 고기는 언제 먹어? 너무 배고파. 그래,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올 거야. 자, 국밥 나왔습니다. 엄마, 고기는? 이 구간에 고기 있잖아. 난 이거 말고 삼겹살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사줄게. 그러니까 오늘 이거 먹자. 싫어. 나 삼겹살 먹고 싶어. 친구는 생일 때 갈비 뜯었다고 자랑했단 말이야. 나도 고기. 딸, 나중에 사줄게. 싫어. 나도 고기. 엄마 미워. 엄마 바보야. 엄마 딸. 바보야. 미안해. 미안해, 딸. 엄마가 무심코 소리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짜잔. 마지막 손님을 위한 고기 이벤트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와, 고기다, 고기. 고기 완전 많아. 많이 먹으렴. 오늘 생일이잖니. 그래, 아줌마가 맛있게 고기 구워줄게. 자, 휙. 오. 엄마 잠깐 화장실 좀. 여기 휴지. 그게 저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이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네요. 일단 저 고기는 정말 이벤트로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라도 꼭 고깃값은 갚을게요. 아니에요. 진짜 이벤트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아이 아빠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있어서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고 빚을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제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마지막으로 고기 먹고 딸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 덕분에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고 생각드네요. 힘내세요. 저 어린 딸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네, 맞아요. 다시 열심히 살아볼게요.
감사합니다. 고깃값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유, 아니에요. 저희야 감사하죠.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가세요. 아유, 저번 주는 못 쉬었는데 이번 주 주말에 푹 쉴 수 있겠구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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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리아야, 무슨 일이야? 아빠, 이거 아빠 무슨 일인데? 아니에요? 아, 이게 뭔데? 아빠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번 주 일했던 그 가게인데? 요즘 시대에 흔하지 않은 착한 사장님이 있다. 다들 돈줄 내려가자고요. 어? 어, 뭐야? 여보세요? 어, 정씨가 무슨 일이야? 아, 여매나! 너 진짜 고맙다! 너 덕분에 가게 매출이 10배는 뛰었어! 착한 고깃집이라면서 돈줄 내러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어, 진짜? 어, 그냥 도와드린 것 뿐인데 어쨌든 친구야 너무 잘됐다! 그 엄마와 아, 딸을 진짜. 보고 나도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어쨌든 너 덕분이야. 고맙다.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